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사는 박수 소리가 힘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잘 듣고 싶으면 소리가 커야 되고요. 대충 하고 끝내라 그러면은 안 쳐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쳐볼까요? 자,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실 회장님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참 기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15년 전부터 꿈꾸었던 게 이런 강의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15년 전부터 왜 이 꿈을 꾸었나. 제가 이 공부를 진작에 하면서, 제가 이 공부한 지는 20년이 됐습니다. 강의한 지는 15년 됐고요. 이걸 딱 알면서 이 음양오행이라는 것을 우리 음식에 넣어버리면은 모두가 건강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한다 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체질 음식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히 덤비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왜 식당한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걸 건드릴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장님께서 이 양생, 약선 이런 걸 하시면서 음식하고 이제 우리 시민, 그러니까 모든 사람, 대중들에게 퍼뜨리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정말 인재가 때가 왔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내가 원한다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간절히 원하면 그게 무릎익을 때 그 시기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체질과 음식. 자기 체질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내 체질은 무슨 체질이죠? 아, 대음인. 무슨 체질이죠? 태양인. 예. 무슨 체질? 소음인. 예. 그러게요. 여러분들 아시는 게 그러면 누가 그랬어요? 내가 태음인 것 같다 했습니까?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예, 그렇죠.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한의원에 갔더만은 어디 가니까 태음인이라 그러고 어디 가니까 소음인이라 그러고 또 어디 가니까 또 태음이라고. 도대체 이걸 모르겠다 싶어서 한 열 군데 가고 여섯 개 통일하는 걸로 잡아가지고 자기는 무슨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사주 속에 담긴 건강의 비밀입니다. 제 이름을 잊지 마세요. 저는 황세란입니다. 이름도 이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우기가 좋을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전국으로 사실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오는 것이 제일 감회가 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생명의 줄을 쥐고 있는 게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뭔가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태음인이라고 하셨는데요. 한번 나와보세요. 몇 월 달 생이세요? 음력으로? 2월. 2월 며칠이세요? 27일. 27일. 예, 보겠습니다. 예, 태음인 같으네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 제가 색깔을 지금 요거 빼고요. 자, 색깔을 자, 가져왔습니다. 요거까지 합해서. 무슨 색이죠? 뭘 오행색이죠? 자, 그럼 이 오행은 우리 오장육부의 어디를 의미하고 있는가도 알고 계신다. 그죠? 그러면 요 분한테 자, 태음인은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가요? 폐역이 심장에 좀 강하. 그 잘 모르겠다, 그죠? 이거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요걸 잡아볼게요. 이 저는 우리는 태음인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바로 간단하게 우리가 체질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주만 안다면. 자, 요 무슨 색이죠? 초록색이죠. 초록색을 잡고 이번 오링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2월 며칠이라고요? 27일. 2월 27일. 음력으로 2월 27일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 태생? 봄 태생. 자, 이 사람이 바라 초록색을 잡았을 때 자기 힘이 어떻게 되는가? 오링 테스트 할 때 이게 떨어지면 자기 에너지가 강화가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죠. 그러면 이게 안 떨어지면 강화되는 것이다. 볼까요? 하나, 둘, 셋. 힘을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힘을 못 주세요. 못 주거든요. 요 색은 간의 색깔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간이 강해야 되는데, 간이 강하면 이 색을 잡았을 때 더 강해가지고 저보다 세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보다 힘이 좀 센 것 같은데, 저보다 힘이 없어요. 자, 볼까요? 이게 무슨 색이죠?
흰색이죠. 자, 힘을 한번 줘보세요.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제가 매달려도 안 떨어져요. 자, 이분은 폐기가 약하신 분이에요. 원래. 폐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걸 줬을 때, 손으로 잡았을 때 폐기가 강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이 얼마나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음식할 때 정말 잘 맞게 하려면 흰색을 둘둘둘 감고 와서 하시면은 정말 잘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요 색인데 요 좀 더 흰색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음식을 만들 때 과연 내 체질에 맞는 색깔이 어느 것인가를 보고 그걸 맞춰서 할 때 최상의 음식이 나온다 이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거 또 해야죠. 아, 다른 거 나중에. 예. 예, 제가 다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강의를 제가 주어진 시간에 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건 제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막 전국구를 다니면서 강의하는 과정을 한번 올려봤고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뭘 강의를 하고 있냐면은, 사주하고 관련된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자, 제목은 사주와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장육부라든지 이거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사주라든지 이런 거에 그냥 관해서 자, 사주하고 연결을 시켜서 강의를 해요. 물론 여기에 뭘 먹으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보죠. 자,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 뭐? 여기에 뭐 어디로 가고 싶은가? 산이 있고 바다로 있다면, 바다가 있다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바다에 가고 싶다. 바다가 고풍, 바다에 뭐가 있죠? 나무가 있어요? 뭐? 물이 있죠? 물 고프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거 그거다.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부의 기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장육부가 운이고 오장육부가 건강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장부가 좋으면 오장육부가 좋으면은 운도 따라 좋아지더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갖고 싶은가? 자, 뭐 갖고 싶으세요? 물어. 뭐 갖고 싶으세요? 지금 돈. 돈 고프다.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 집 가지고 싶다. 집 고프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거에 따라서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고 또 무엇을 하고 싶은가? 여기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아줌마 얼굴이 제가 떠올라서 그렸어요. 왜 그러냐? 저는 저기 가고 싶거든요.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제가 이 강의 준비한다고 꽃박 세웠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전화를 주셔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피곤하고 쉬고 싶고 뭔가 풀어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날은 노래방 가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귀찮아. 어떤 날은 누가 나 좀 안 데리고 갈까? 그런 생각도 들죠, 그죠? 그건 그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자, 무엇이 되고 싶은가? 꿈과 희망.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어요? 정말 음식을 잘해서 정말 그 사람한테 맞는 음식을 주면서 건강을 찾아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자, 무엇이 먹고 싶은가? 무엇이 먹고 싶은가? 제가 그래요. 어느 날은 뭐 먹을래? 그래 물어보면은요. 매운 게 먹고 싶어요. 막 매운 거를 먹고 뭔가 막 그냥 속에 든 것을 품어내버리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또 어떤 날은 어떻게 달콤한 걸 먹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새콤한 걸 먹고 싶어요. 그게 그때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증상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것 이꼴 뭐 몸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요. 골고루 먹어라. 억지로 갖다 놓고 있죠. 먹어라 먹어라. 저희들은 저희 집에는 그릇이 다 달라요. 다음번에 나중에 그릇 얘기도 하겠지만은 식구가 있으면은 여섯 식구의 그릇이 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게 사실 설거지하는데 좀 바쁘죠. 그래야 되는데 또 그래도 되고 아침에 당근 주스를 갈아 먹습니다. 녹즙기로 해서 갈아 먹습니다. 저속으로 갈아서 마시는데 저는 정말 그게 좋아서 잘 마시는데 우리 막내한테 주면은 고개를 잘잘 절어요. 빨간 거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싫어요. 안 마시려고 그래요. 왜 안 마시냐 그러면은 밝았고 달콤한 거 정말 싫어해요. 왜? 걔는 건강하기 때문에 지게 맞지 않는 거를 노코멘트 하더라는 거죠. 왜냐? 걔는 열이 많거든요. 몸에 열이 많은데 붉은 걸 아침마다 먹이면 어떻게? 안 좋죠. 그래서 걔는 다른 사람보다 빨간 거의 양을 좀 줄이고 흰색 배즙의 양을 늘려서 걔한테 줘요. 그러면 잘 마셔요.
눈 감고 마시고 계속 자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왜 그럴까를 아셔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자, 색깔이 장부에 미치는 에너지의 파워. 방금 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음식을 하시죠. 음식하면 색깔 나와야 안 나와요? 다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일찍 와서 다 봤습니다. 음식 만드신 것도 보고 얘기하시는 것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아 조금 아쉬운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오늘 한번 얘기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 파란색, 초록색, 막 다 그런 계열이 됩니다. 파란색 계열은 간 다음에 영향을 줍니다. 간 다음. 그래서 내가 무지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면 어떡해? 여러분들이 파란색이나 초록색을 다 걸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 이 색이 간 다음을 강화시켜주고, 여러분들 지구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죠. 동의 기운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간 다음이 커요 작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이 크다 그러죠. 사실 크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 다음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얼굴로 나타날 때 어떻게 눈이 쬐그만해요. 그래서 눈이 작을수록 뭐가 크다? 간이 크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그래. 우리보다 더 간 큰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에 있어요? 우리보다 조금 더 동쪽인 일본 사람. 그래서 심심하면 뭐 잘못했다 하면 뭐 그 사무라이들 이렇게 쭉쭉 갈라요. 근데 우리 요 남쪽으로 조금 올라오면은 이렇게 건너오면은 우린 갈라라 하면 생각 좀 해보고 가는데 잘 못 갈라요. 그 우리는 배 가른다 소리 못 들어봤죠. 근데 일본 사람은 간이 그만큼 흥이면 죽어도 좋다고 쭉 갈라. 그러니까 눈이 작을수록 간이 크다. 이 동양인들은 그런 간이 커요. 그리고 새거 좋아하고 이런 특징들을 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주를 딱 분석을 해보면은 이 사람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뭘 안 하려고 뭘 하려고 하고 이게 다 나타난다 이거예요. 근데 서양으로 가면 눈이 커요 작아요? 눈이 커죠. 눈이 큰 거는 우리가 간이 작으면은요 딱 째려보면 좀 겁내요. 근데 눈 큰 사람 뻥그라고 쳐다보면 뭘 보는데 이래 뿌립니다. 그죠? 전 눈이 크기 때문에 눈 작게 뜨고 실눈 뜨고 뭐 쳐다보면 잘 안 해요. 크면 큰 대로 있어요. 왜? 저는 간이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다는 말은 뭔가 큰 일을 먼저 지르는 타입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 눈이 크죠? 눈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무슨 짓을 했나?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야 보호가 되거든요. 우리는 무기가 그런 최첨단 무기가 있어요? 별로 없죠. 왜? 안 해도 되거든요. 몸 하나면 만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담의 기능이 강하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어디냐면은 심장하고 소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이 빨간색이 나오면서 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홍삼 어디에 좋을까요? 어디에? 홍삼. 심장, 심소장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소장의 기능이 약한 사람한테 홍삼을 줘요. 근데 홍삼, 혹시 홍삼 장사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다행히 없네. 그분 있으면 제가 말을 조금 가려서 하려고 합니다. 홍삼 장사를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아무나 먹어도 맞습니다. 아무나 먹어도 맞습니다. 그래서 열이 펄펄 끓는 저희 어머니가 홍삼 사가와가지고, 야, 이거 먹으면 머리가 자꾸 아프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맞거든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나 또 저나 모르고 막 먹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열받아 죽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은 어디에 미치느냐. 노란색은 위장과 췌장에 영향을 줘요. 비장이라 그러죠. 예,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꿀 있죠. 피곤하면 뭘 먹습니까? 단거를 조금 먹으면 덜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저희 집에는 그래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은요 저희 집 애기 아빠는 뭐라냐 새콤달콤한 거 주세요 이렇게. 그 저는요 새콤 싫어. 무조건 달콤으로 줘. 그래서 한 통에 둘이 먹지 못하고 새콤 좋아하는 건 새콤 사주고 달콤 좋아하는 건 제가 먹고 이래. 그런데 새콤을 좋아하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난 새콤 싫어 이거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간파하셔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얀색. 하얀색은 폐하고 대장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폐대장. 여러분들 방금 오링 테스트 할 때 우리 여사님께서 무슨 색을 지니까 힘이 있었어요? 흰색을 지었죠. 흰색을 지니까 힘이 있는 거는 이분은 보폐를 해주면은 좋겠다 이러네.
그래서 보패하는 색깔도 있고 보패 그러니까 맨날 흰색만 입고 다니면 어떡해? 너 귀신이니 할 수도 있어요. 맨날 흰색만 입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떡해? 흰색을 조금 넣고 그다음 좀 많이 넣고 다른 색을 조금 섞고 이런 것도 하나의 뭡니까? 응용이 되겠죠. 그리고 음식도 먹을 때 그릇에 먹을 때 이런 게 다 응용이 되더라. 그다음에 검은색은 어디에? 콩팥과 방광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검은색은 우리 신장 그리고 이거 있어요. 막 이렇게 뭔 강의를 하고 뭘 하다 보면은 톡 따지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콩이고, 이거는 팥이고, 콩팥, 콩팥 이렇게 갈라요. 그런 사람 뭐 걸리냐? 콩팥병 잘 걸린다 그 얘기를 해요. 예, 네, 신장. 이 신장이 콩같이 생겼죠. 그러면서 자기 주먹 같은 것이 자기 등 뒤쪽에 두 개가 딱 붙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욕을 강화시키는 색깔이 검은색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면은 자기 생일만 탁 두드리면 제가 생일을 들었죠. 생일만 탁 두드리면 정확하게 자기 것이 나온다 이런 거죠. 자, 얼굴은 오장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얼굴에 눈. 죄송하지만 이 말을 하겠습니다. 눈구멍, 콧구멍, 귓구멍, 입구멍 다 있어. 이게 뭐냐 하면은 오장 육부의 구멍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눈은 무엇이냐? 간의 구멍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눈이 빨개요. 눈이 빨갛고 눈에 충혈이 서 있어요. 어디가 극도로 나쁘다. 간이 극도로 나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장. 심장은 혀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혓바늘이 돋아요. 어릴 때 저는요 정말 혓바늘이 잘 돋았어요. 좀 피곤하고 공부하고 이러면 혓바늘이 돋고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떤 짓을 하셨나 저에게 백바늘 사와서 빡빡 이거 그 불에 녹여가지고 박박 갈아가지고 혓바닥에 붙여줬어요. 그러면 얼마나 따가워요. 그 갈라진 사이로 거기 백반이 들어가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거의 눈물을 끄끄 흘리면서 참았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이야 정말 그렇게 우리가 어른들은 그건 민간요법으로 썼죠. 그냥 아, 왜 얘가 심장이 혀가 이렇게 잘 돋을까를 생각 안 해주고 무조건 해도 그 뒤로부터 혀 돋는다 말 안 했습니다. 아프고 말지 또 백방 갖다 바를까 싶어서 지금은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호해주고 있죠. 자, 이마를 말해주는기도 하는데 이마가 보면은 이마의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타나요. 얼굴만 보면은 아, 저 사람이 너무 노랑탱탱하다 아니고 또 혓바닥이 이상하다 아니면 여기 또 그 다음 나옵니다. 위장은 입술을 보고 나타납니다. 입술이 겨울이 되면은 건조해지죠. 건조해지니까 여름보다는 완전히 다르게 입술이 어떻게 됩니까? 쭉쭉쭉 갈라지죠. 수분이 딸려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 주위가 지저분한 사람은 어떻게 위장이 좀 나쁜 사람이다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더라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코를 보면은 폐가 나쁘다. 이 콧구멍은 폐의 구멍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그래요. 맨날 보면 걱정이에요. 왜? 코끝이 맨날 빨개요. 맨날 빨개 있는데 이 사람은 하루도 술을 안 마시면 못 가요. 그러니까 못 견디내거든요. 그래서 여기 코끝이 빨간 이유는 폐기가 나쁘다는 거예요. 폐기에 불이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그냥 뭡니까? 술 마시면서 뭡니까 이거? 담배 끊지를 안 해요. 담배를 계속 피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파란 거 이게 보이죠? 저 끝으로 가면 폐포가 있어요. 이 폐포. 폐포는 산소를 가장 머금고 그다음에 산소를 머금고 그다음에 머금은 걸 피하고 같이 연결시켜 주도록 심장으로 보내 가지고 우리 온몸을 돌리는 역할을 해요. 근데 담배를 자꾸 피니까 어떻게 폐포가 팡팡팡 터져요. 폐포가 터져가지고 재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산소가 많이 안 들어가고 산소가 안 들어오면 피가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니까 거기가 어떻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병이 생기더라. 자, 그 다음에 신장, 귀구멍은 신장의 구멍이더라. 저희 애야 얘기를 했는데 빨간색을 안 좋아한다 했죠. 옷을 입으면 꼭 흰색, 까만색을 입어요. 왜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꾸 왜 애기야 흰색, 까만색을 좋아하고 빨간색을 싫어하니 이유를 알아야 된다. 걔는 어떻게 까만색이 되게 정말 잘 맞거든요. 그리고 꿀 주면 정말 싫어해. 꿀 들었나 안 들었나 물어봐. 그래서 흑설탕을 조금 넣어줘요. 그래서 흑설탕 그것도 노란설탕 흰설탕도 아니고 흑설탕을 조금 넣어주거든요. 그게 이유가 있더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애 같은 경우에 코끝에 뭐가 뿅 났어요. 그리고 귀에도 뭐가 났어요. 이게 뭐가 안 좋냐. 배가 좀 안 좋고 2시 3시까지 공부해보세요. 그렇게 되죠. 거기다가 신장이 나쁘
나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봤더니 신장 질환 나오더라고요. 검사 다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약제를 신장에 좋은 거, 지체질이 맞는 거 쫙쫙쫙 골라가지고 먹였어요. 그 다음 가서 검사하니까 언제 그랬나든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한테 맞는 걸 딱 줬을 때 최고의 음식이고 최고의 보약이 되더라, 이런 거죠. 자, 사주는 인명과 인체다. 사주의 기운, 타고난 운기를 보여준다. 사주의 구성과 인체의 구성은 일치하게 되어 있다, 이런 거. 사주를 팔자 그러죠. 사주팔자. 사주팔자를 딱 보면은 그 구성에 이 사람의 오장육부가 다 눈으로 확 보여진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타고난 오행을 볼 수 있다. 조금 있으면 보시겠지만은 오행의 색깔이 그 사주에서 다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그 음양 오행의 구성을 보여줘. 어떤 사람은 흰색, 까만색만 있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 노란색만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하나도 안 맞는 경우에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살면서 보충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타고난 사주는 오장육부 음양오행의 성분의 힘을 보여준다. 간단하게 이 사람은 목이 없고 목이 없으니까 목을 보여주면 되겠다 하는 걸로 끝나면 얼마나 쉽겠어요. 얼만큼 없느냐, 언제 그렇게 부족하느냐, 언제 넘치느냐, 그런 게 다 나오더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힘이 뭐냐면은 왕, 왕성하냐, 쇠, 매우 약하냐, 강하냐, 아니면은 아주 뭐 힘이 전혀 없느냐, 이런 것까지 다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 이런 거죠. 자, 사주는 무형이고 인체는 유형이며 음이다. 사주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여러분들 자기의 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면 생긴 모습이나 몸이나 이런 거 형태를 보면은요, 아,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꼭 뭐 하면 말 대답을, 어른들 말 이러죠. 말이 땅에 떨어질까 무섭다 하면서 딱 야단치는 경우죠. 그런 사람들은요, 말을 쫑쫑 잘하는 그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 잘한다, 이런 것도 그 사주에 들어가 있더라, 이런 거죠. 자, 사주는 성격, 지능, 적성, 운명, 인간 만사의 인명을 관찰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었어요. 하지만은 인체도 완전히 해부할 수 있는 인명과 인체의 설계도가 사주다, 이런 거예요. 저는 오늘 음식을 얘기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사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이 그 사람한테 맞는 뭐 맞춤 음식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가서 막 먹었어요. 근데 저는요, 거기 가서 별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왜 안 먹었을까요? 이럴 때는 그럽니다. 아는 것이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면은 야, 맛있겠다, 얼마나 맛있게 하셨어요, 막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내 체질에 맞는 것만 딱딱딱 골라가 먹었죠. 그렇게 먹고 나니까 제가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안 먹어도 제가 아침 먹고 지금 점심 안 먹었거든요. 이게 와가지고 그냥 한 접시에 막 그냥 한 두세 점 넣고 그냥 끝을 내버렸어요. 근데 제가 힘이 없어 보이나요?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먹어도 지게 맞는 것을 먹으면은 파워를 주더라,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자, 사주에 따라 성격이 나타나기에 병의 관리도 주의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음식점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얄밉도록 저거는 그냥 다음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성격을 알면 그 사람 딱 성격 알아가지고 내 팬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사람은요, 지 마음에 딱 들었다 하면 완전 군대를 끌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주 몸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다 할 때 양면 뒤집어 보면은 아주 괜찮은 면도 들어가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을 찾아서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늘 병을 안고 살아요. 병 자랑하지 마세요. 왜? 자랑할 거 못 돼요. 왜? 나 성질 더러워요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거예요. 근데 병은 자랑해야지만이 어떻게 약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 니 이병 걸렸을 때 뭐 먹고 낫았나? 그럼 나 이거 먹었어요. 그럼 그거 막 먹어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낫는 수도 있고, 재수 좋으면 낫고, 재수 없으면 어떻게? 죽어요. 아무. 그래서 이건, 아, 그거 재수제, 그거 전혀 아니에요. 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몰랐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약이다, 모르기 때문에 병이다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기 때문에 병이다. 치체 천단을 긋고 있는 이 시대에 사주팔자 운운하는 거는 웃기는 얘기다, 아니에요. 사주는, 젊은 제가 공부를 했을 때는 사주는 과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건 매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니던 직장 다 때려치고 이걸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주와 인체, 인명과 인체는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요. 불가분의 하나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 그 사람 아무 말 안 해도 그 사람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의에서는 사람 알아도 사주 딱 보고 이 사람은 어디가 좋고 나쁘고 판단을 하면서 운기를 쫙 따져갖고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병이라면 뭐가 어디서 나빠서 그렇다, 원인을 찾아서 바로 안 보고도 약을 지어서 보낸다, 이런 것도 있죠. 만병은 허에서 발생하고 가장 허한 오행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제일 부족한 거에서 병이 만들어져요. 많은 거는 병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 병이 되어가지고 뭐로 나타나느냐, 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당뇨병 걸렸어요. 당뇨병 걸렸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인슐린이 부족해서 어쩌고 저쩌고 췌장이 약해서, 이거 아니에요. 왜 췌장이 약하느냐, 무엇이 부족해서 약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거죠. 자, 사주의 용이 허하고 병의 원인과 뿌리다. 앞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주에는 보면 병도 있고 약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조물주께서 섭섭하게 한 경우가 있어요. 병만 잔뜩 주고 약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약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천간의 물상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걸 사주팔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겁나요. 저도 서양 그 상담학을, 서양 심리 상담 이걸 하다 보니까요, 동양 쪽은 좀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20년 전에 이쪽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주에 모든 게 있더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양 심리학은 제가 그냥 막 자격증 따는데 필요할 수 뿐이고, 이 동양 심리학으로 보니까 이거 같이 정말 정밀하고 정확한 것이 없더라. 그런데 이건 기회예요. 기회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 기회를 갖다가 물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자연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갑을은, 여기 갑은 앞에 있는 거는 무조건 큰 거, 뒤에 있는 거는 작은 거. 갑을은 한 묶음이에요. 목인데 큰 목, 작은 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정은 큰 불, 작은 불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무기는 큰 땅, 작은 땅. 여러분들 나가시면 요 밑에 있는 거는 문전옥탑, 이런 거는 기토가 되고 저 높은 산은 무토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신. 경신은 무엇이냐면은요, 서리빨. 지금 경신의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쌀쌀해지죠. 쌀쌀해지는 이 시기가 그 경신금이 전부 다 활동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경신금은 차단을 시켜요, 열기를. 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꽃가루 썼죠. 양기를 차단시키고 밑에 양기가 내려오지 못하니까 커요? 안 커요? 못 크죠. 그 자리에서 딱 옹그라들어서 그때 결실을 맺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구름이라든지 이런 서리빨 같은 것을 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인계, 큰 바다 내지는 작은 것은 시냇물, 요 앞에 요 하나 강이 있더라고요. 도랑인가요? 내천인가요? 그런 게 하나 있대. 저런 거는 개수가 돼. 그러니까 살짝 내리는 빗물은 개수가 되고 소나기 같이 쏟아붓는 거는 임수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저게 뭔 거리가 처음 보는 것이다. 처음 보시겠죠.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주실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 지지가 있어요. 무슨 띠예요? 물으면 자기 띠 다 말하죠. 12 지지가 지지의 물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끼고, 요거는 토끼고, 요거는 용이고, 이거는 뱀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음양오행의 기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거죠. 자, 임묘진 봄이에요. 그래서 제가 2월에 태어났습니다. 음력으로 그러면 묘월에 태어났다는 게 바로 알아져요. 자, 그 다음에 사오미, 여름이고 하루 중 오전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유술, 가을이고 하루 중 오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자축, 겨울이고 하루 중 밤중을 얘기해요. 그래서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기운도 내한테 하나 플러스가 되고 혹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자, 사주는 자연이다. 제가 자연이라고 초기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조금 전에 그 했던 물상, 그림이나 여러 가지를 딱 배합시켜서 사주의 그림을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주가 있습니다. 이 사람 사주. 지금 보입니까? 여기 사주 내기둥 여덟 글자, 사주 팔자예요. 딱 보면 노란 건 땅이에요. 노란 게 많죠? 넓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까만색인 물이 하나도 없어요. 물이 없고 절절 끓는 태양이 있으면 이 땅은 어떻게 돼요? 바삭 마른
사막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땅에 지금 뭡니까? 밑에서는 인오술 불바다를 만들어서 열기를 확 내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뭘 줘야 될까요? 뭘 줘야 될까요? 물만 주면 돼요. 여러분 음식하는데 자 손님 왔다 물 드세요 그럴 겁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해줘야 되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거는 뭐 이거 다 해가지고 열기 많은 걸 갖다 먹이면 어떻게 이 사람 죽는데 조금씩 보태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먹어야 될 거는 따로 있더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는 특색 여러분들이 앞으로는요 저희들도 지금 팔부동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구 뭐 이런 거 이제 그 나아가고자 하는 거는 최첨단을 긋고 있거든요. 왜?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요. 그리고 특색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요 근처에 어디에 약선집에 가봤습니다. 각 약선 해놨더라고요. 음식 이래가지고요. 근데 손이 잘 안 가요. 왜? 내게 필요 없는 것만 잔뜩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손이 안 가는 거, 그러니까 알고 안 가는 수도 있겠지만은 지하고 안 맞으면은 먹다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막 매운 뭔탕 이런 거 드시러 가시죠? 막 매운 거. 근데 매운 거, 저는 매운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매운 거를 가끔씩 먹는데 우리 꼬마는 매운 거 가자 하면은 싫어, 안 가요. 예, 저보다 훨씬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인체 반응을 바로 보여주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매운 거, 아무리 매운 게 대박이 터져도 그 매운 거 안 가는 사람은 딱 정해지가 있더라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조금 전에 보신 사주 보면서 이 사람 사주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눈으로 보이죠? 그래서 자연 그림으로 보면 이게 다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주 안 좋으면은 성격이 좋을까요? 어떨까요? 그러게요. 그림이 좋아야지만이 성격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 내 그림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시죠?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림을 보시고 깜짝 놀라지나 말고요. 그래서 사주는 아무한테나 훨훨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사주를 가지고 그 사람 음식을 해먹여도 그건 비밀에 붙여야 돼요. 항상 비밀을 하죠. 이걸 떠 벌렸다가 이러면 그 사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걸 잘 아셔. 어떤 사람은 아 얘기해도 괜찮아요 하는 사람 성격이 딱 어리고 고 말하면 곱씹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걸 잘 아시면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이걸 잘 알고 음식에 접목시키면 대박 터지는 거는 눈으로 본 듯이 훤하다. 저는 하려는데요 이거 연구한다고 바빠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 보고 내하고 합작해가지고 하자 했더만은 내를 또부리 먹으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만뒀습니다. 이것만 해도 바쁘거든요. 자, 그 다음번 사주는 자연이다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어때요? 골고루 들어있죠. 말하자면 봄날에 태양이 떠있고요. 그리고 나무가 푹 자랐는데 옆에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때요? 그림이 어때요? 좋죠? 이 사람 어때요? 성격이 좋아요. 그리고 하는 일도 순탄하게 잘 돼요. 첫째는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을 두 컵을 줬는데 두 개 다 반 컵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반 컵씩이나 남았네. 어떤 사람은 반 컵밖에 없잖아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될까요? 운이 같을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주를 보면은 완전히 사람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런데 사주를 봐도 파악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요. 여기가 속이 서서 병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위궤양이에요. 어떤 의사한테 갔지만 뭐라? 위암이에요. 어떤 사람은 위산이 과다했네요. 이거 얘기해요. 다 다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의사에 따라서 내리는 진단이 따르고 사주도 보는 사람의 자기의 기에 따라서 얼만큼 공부했느냐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보는 기운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주를 보면 건강이 보인다. 바로 보이는 거. 자, 여러분 정말 특이한 걸 보고 계십니다. 불이 벌그쳐 좋을까요? 안 좋다는 게 보이죠. 이 사람은요 뜨거운 여름날에 하늘에 태양과 불을 와글와글와글 가지고 있어요. 그 새카만 거에 물이 조금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나? 물은 어떻게? 저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 사막에 가서 물 한 바가지 가서 부어보세요. 사막이 다 물로 젖나요? 아니죠. 그대로 들어가고 없어요. 근데 그 속에 나무 하나 나눠보세요. 어떻게 되죠? 나무. 말라 죽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격도 굉장히 급하면서 그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네가 뭐 어떻고 저쩌고 필요 없어. 지 하고 싶은 대로 나눠야지. 지는 살아요. 그래야 지 성질대로. 우리 이런 얘기하죠. 딱 보면 팔자대로 어떻게 산다. 얼굴 보고 뭐대로 산다. 생긴 대로 산다. 네?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인상하고 팔자공부를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목에서 목은 간장과 담장을 이야기하고 건육하고 해독을 주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근육 이렇게 만들어진 걸 그려봤습니다. 자, 심장, 화는 심장 소장을 말하고 기, 맥, 신을 주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는 위장, 비장을 말하고 살을 주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금은 폐, 대장을 말하고 피부와 털을 주관하고 있고, 수는 신장, 방광을 말하고 혈뼈, 정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을 선택하느냐, 화를 선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부 갈무리 하는 곳이 다 다르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는 색깔이 있고 오미가 있죠.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있어요. 이걸 보고 각각의 우리가 취하게 되면 각각으로 섬에 들어가요. 자, 더워 죽겠어요. 뜨거운 여름이에요. 시원한 걸 먹고 싶은데 꿀물을 딱 시원하게 했어요. 꿀물을 시원하게 했으니까 아무나 주면 꿀물이 맞아 들어갈까요? 그것도 안 맞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꿀물을 시원한 거다 해서 이게 냉인가요? 아니죠. 꿀을 넣게 되면은 이 냉이 온을 간직하고 있어요. 자, 사주 속에 체질이 있다. 자, 요 사람은 뭐가 많죠? 까만색은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이 첨벙첨벙하죠. 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요런 요렇게 물이 있는데 여기에 불이 살 수 있을까요? 물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넓은 바다에 촛불 하나 던져놨다. 어떻게? 팍 꺼지죠. 내가 이 사람 보고 야, 이 사람 사주가 왜 이러냐. 근데도 목은 하나 있네. 그랬더니 미역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다 속에 있는 미역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나마 목이라도 있어서 미역이라도 있겠네. 근데 저런 것마저 없는 사람도 있더라. 금수만 가득 차면 완전히 몸이 냉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이 사람 무슨 병이냐? 무슨 병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보니까 뭐가 약해요? 이 사람은 예? 심장병. 심장. 이 사람은 심장병이 20년 동안 심장.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가요. 아, 우리 친구가 제가 그냥 친구는 안 했어요. 우리 반 애가요. 걔가 학교에 올라가면은 모두가 어떻게 가방을 덜어줘요. 가방을 덜어주거든요. 입술이 새파래요. 새파란데 가방을 안 들어주면은 걔가 학교를 못 올라가. 또 학교는 왜 그래 전부 다 꼭대기에 올려놨습니까? 왜요? 단값이 사거든요. 그 꼭대기 딱 올려놓고 우리는 그 길을 올라가는데 걔는 지각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다섯 발자국 할 때 걔는 한 발자국 가거든요. 그래서 졸업하는 날 걔는 울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기가 없고 물로 가득 찬 사람, 이 사람은 심장병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요 펌프 물이 가득 있어요. 수기가 가득 차 있어요. 수기가 가득 차고 온몸을 돌려주면 심장병 안 걸려요. 그런데 왜 심장병이 걸리냐? 여기에 펌프는 뭐를 해서 뭘로 물을 끌어올려요? 밑에 있는 물을 뭘로 끌어올려요? 여러분들이 밑에 가서 퍼가지고 올려요? 물로 물을 끌어올려요? 뭐로 끌어올려요? 이렇게 하죠. 제가 예, 가봤더니만 우물이 있고 펌프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좀 넣고 그걸 갖다가 쾅 누르고 쾅 누르니까 물이 위로 쫙 나오더라고요. 왜 나오냐?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압력이 있어요. 그게 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이 기가 없어서 누를 게 있어요. 없죠. 밑에 물은 가득 차 있는데 물은 가득 차 있는데 이거 눌러줄 힘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어떻게 심장이 더더욱 약해져요. 자, 이런 상황에 이 사람이 자, 이건 운이에요. 흘러가는 대운이에요. 그러니까 운기가 10년마다 변해요. 이런 사람이 이런 운에 올해 지금이 경인해거든요. 원래 호랑이띠 해죠. 경인해에 지금 달에 임자일에 내 집에 왔다. 뭘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여러분 막막하죠? 내 잘하는 거는 그게 있는데 그게 맞을까 안 맞을까?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느냐? 멍 때린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만드신 거 주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뭐 만드셨어요? 혹시나 오늘 그거 만드셨나요? 돼지고기하고 오이하고 더덕을 넣어서 네. 하신 분 계시죠? 네, 네 하셨어요. 예, 네. 네. 아니 그거 괜찮아요. 네. 주실 수 있나요? 잘 모르겠죠. 안 맞을 것 같다 어쩐지. 자, 이 사람한테 닭, 인삼, 백추를 넣은 게 있고요. 오리, 더덕, 대추를 넣은 게 있어요. 뭘 줄까요? 자, 오리, 인삼, 닭, 백추를 줘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오리와 더덕, 대추를 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자, 답을 볼까요? 이 사람 뭐가 가득 찼다 그랬습니까? 딱 한 사람 맞았어요. 저 뒤에 계신 분. 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오리, 더덕, 대추 손든 사람은 각성하셔야 돼요. 이거는 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리는 한성이에요. 더덕 사삼이잖아요. 사삼은 어떻게? 신수. 신장요. 신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건데 이 사람 신보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뭘? 명문화를 보여줘야 돼요. 명문화. 명문화가 뭔지 아시나요? 우신수, 좌신수, 우명문화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 신장, 그리고 심장, 소장 이걸 강화시켜야지만이 펌프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거를 흘려보내고 있어요. 엄마하고 엄마하고 애기하고 외가에 간다. 손잡고 애기는 3살이다. 자, 그러면은 애기가 엄마 따라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초속으로 걷나요? 아니면 엄마가 애기 걸음을 맞추어서 천천히 가나요? 애기 걸음을 맞춰서 천천히 가죠. 그러면 애기가 10이고 엄마가 90이라면 엄마의 80을 능력을 어떻게 가나, 어디로 가나요? 애기가 10이고 엄마가 90이면 애기한테 맞추면 엄마는 90이란 것을 빼서 10밖에 못 쓰고 나머지 80은 어디로 가나요? 애기한테 어떻게 가죠? 애기가 못 봤잖아요. 사장시켜버려요. 천천히 가잖아요. 애기한테 맞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응기는 전부 죽어버려요. 못 써요. 코피로 다 나버려요. 혈로 다 빠져버려요. 내 몸에 못 돌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밖에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온몸에서 다 써요. 건강해요? 안 해요? 안 건강하죠. 그 중에서도 뭐가 나빠지느냐. 내가 잘 쓰는 오장육부에서 병이 나기 시작한다. 그게 뭐가 될지 몰라. 당뇨가 될지 고혈압이 될지 그게 두통이 될지 심장병이 될지 모른다. 이거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뭘 줘야 되느냐. 여러분들 아시겠죠? 뭘 줘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사주의 체질을 알면 사주 체질을 알면 맞춤 식단으로 최상의 건강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 아픈 사람 별로 없어요. 6명인데. 아픈 사람 없이 정말 잘. 저희 어머니 무릎 아프다 그러면 딱 보고 여름 되니까 무릎 아프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 화기에 화가 많거든요. 왜? 피가 모자라. 그래서 피가 모자라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이 관절이 좋아지는 거 그걸 대령을 해요. 그 관절 좋아지는 거. 여러분 뼈, 소나 뭐 이런 거 소고기 이런 거 만들 때 좀 비싼 거 있죠. 관절 부분 물렁물렁한 거 드시죠? 그 뭐죠? 도가니. 도가니. 예, 도가니. 그 도가니만 싹 빼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탕을 해드려서 해서 드려요. 그리고 주로 돼지고기를 좀 수육을 해서 드려요. 그렇게 해야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체질을 알고 나니까 그리고 어떤 약재가 좋습니다 해서 딱 차를 만들어가지고 드리면은 조금 지나면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아플 때는 꼭 아프다 말하고 낫고 난 뒤에는 왜 말을 안 합니까? 낫다고 괜찮다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아 괜찮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